남청주 아저씨 지나는데 어? 갑자기 막 흑돼지 있잖아. 그 나는 막 그 생각을 했지. 나는 제주도 사람들 다 흑돼지만 먹는 줄 알았어. 근데 제주 사람들 있잖아, 내가 얘기 들어봤거든. 야, 1년에 한 번 먹기도 힘들대. 비싸서. 자기는 그걸 왜 먹냐? 수입용 먹지. 다 그래. 아니까 막 그 저기 뭐야 그 옆에 그 화성 행궁 막 맨날 갈 것 같잖아. 1년에 한 번 가기도 빠듯해. 수원 살아도. 아니야? 응, 행궁. 그래, 수원 살면서도 그 행궁에 있잖아, 1년에 한 번 들어가기도 뻗듯해. 지나가기는 해도. 야, 제주 사람들 한라산 백록담 올라간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? 어? 거기를 왜 올라가냐 나보고. 어? 아니요? 아니, 아니 서울 살면서 남산도 안 올라가면 사람들 잔뜩이에 꼭대기. 어? 아니요? 내가 주변에 보니까 그렇더라. 아니 화서동 살면서 외막교에 안 간 사람들 수두룩하더라니까. 아유, 막 내가 그래서 아우, 내 이게 바로 이게 어? 그래서 알리하는구나. 레마교회 어떤 교회? 레마교회만 막 주말마다 흑돼지 덮밥을 먹는다. 막 흑돼지 저 뭐냐? 어? 막 그 저기 뭐지? 어? 어? 흑돼지 카레, 흑돼지. 아니 나 진짜, 아니 진짜. 야, 나 한 그릇만 줘봐. 만들어서 내가 갖다 줄, 재료 갖다 줄게 친구야. 어? 뭐 호박이랑 뭐 사야 돼? 아, 재료 알려줘. 나 사다 줄, 수장 받아줄게. 안심 써야 돼? 등심 써야 돼? 거기는? 카레에는? 엄마한테, 저 와이프한테 하고, 사모님한테, 혹시 카레에는 등심이 들어가요? 뒷다리가 들어가요? 안심이 들어가요? 오겹살이 들어가요? 야, 오겹살도 괜찮겠다. 목살도 괜찮겠다. 목살. 소고기, 소 목심에다가, 돼지 목심. 나 집에 가도 알잖아. 응? 알았어. 설거지 열심히 하고. 저희 주고. 주감요기소가 있네요. 그러죠? 계속